지금부터 한명숙 총리 얘기를 하면요. 잠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채널A 사건, 채널A와 검찰이 짜고 유시민 장관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건이죠. 그렇죠? 자세히 보면 채널A라는 언론사와 검찰의 윤석열 총장의 신복과 검사장급의 힘 있는 검사와 짜고 유시민이라는 사실상 정적을 제거하려 그러다가 시대에 맞지 않는 프레임으로 걸린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제2의 한명숙 사건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제2의 한명숙 사건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왜이 사건이 터졌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그렇죠? 그때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한명숙 총리님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명숙 총리님이 장례위원장이었고 그 당시에 잠재적 대권 후보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였기도 합니다. 2009년 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첫 번째로 기소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5월 달에, 5월 23일 날,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합니다. 수백만 명이 눈물바다가 됐죠. 그때 12월에 검찰이 느닷없이 한명숙 총리를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불을 받았다고. 대한통운 사장에게. 곽영욱이라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받았다고 기소를 해요. 근데 이 곽영욱이라는 사장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에 한전 총리, 그러니까 오락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재판부가 볼때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막 그러니까 아유 이건 무죄가 나온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곽영욱 사건으로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불 받았다 그러면서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을 별건 수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신건영이라는 작은 건설회사예요. 작은 건설회사인데 한 총리에게 수억 원을 줬다. 정치 자금을 줬다. 그게 바로 한만호 사건이에요. 이 한만호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두 번째 공판에서 한만호가 검찰에게서는 돈을 줬다라고 했다가 재판정에서는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뒤집어요. 뒤집었는데 검찰이 횡령 등 추가 범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앞에서 한만호가 왜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별건 수사를 떠나서 검찰 앞에서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채널A와 바로 검언 유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검찰이 어떻게 협박을 하냐? 너 한만호,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 안 하면 너딴 횡령 뭐뭐뭐뭐뭐 우리가 다 모를 것 같아?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검찰이 그때 한만호에게 법정에서 진술을 꺼내내기 위해서 야, 너 우리가 뒷자리 해보니까 너 어디 횡령하고 너 배임하고 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라고 하니까 한만호는 깜짝 놀래고. 깜짝 놀래고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차마 법정에서는 안준 거를 줬다라고 못하니까 나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요. 진술을 뒤집어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 끝에 2011년 10월 1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와요. 근데 2010년 9월 20일 그때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2심에서 정영식 판사 들어봤죠. 정영식. 1심을 뒤엎고 징역 2년과 2억 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원을 해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하고 한 총리는 의원직을 상징하고 바로 수감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영식 판사. 이게 한만숙 총리는요, 법적으로 종결됐지만 저는 한명숙 총리가 단한 번도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법농단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사법농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그 당시에 한명숙 사건, 응? 진짜 여러분들이 뉴스타파 한번 보시면요, 응? 2015년 5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명숙 의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해요. 김무성이가 당대표일 때 한명숙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무성 대표에게 상고법원안의 처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돼요. 이게 2018년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명숙을 다시 소환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된 죄수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관련 비위를 말하라 협박한 형태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채널A 기자와 모 검사장의 유착, 한동훈 검사죠.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장이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하던가, 어디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땅 엮어 들어갔다.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건 곽영욱 사건이에요. 한명숙 총리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먼저 나갔는데, 한명숙 총리의 의자에게 돈을 놓고 왔대요. 나는 돈을 놓고 온걸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의 협박에 의해서, 피의자들이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검찰이 제2의 한명숙 사건을 유시민 장관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곽영훈 사건, 진짜, 응? 이거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한명숙 사건은요, 너무 똑같아. 유시민 장관을 검찰이 엮으려고 그랬던 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비자금으로 먼저 구속돼 있었어요. 된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을 붙였고, 2차 뇌물사건 당사의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도 같은 순서로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다 죄수가 된 사람들한테 검찰이 다가가서 너 걔랑 뭐 있지? 있다 그래. 안 그러면 너 10년 썩어. 너딴 죄도 내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야, 지금. 그러면 왜 그들은 꼭 찍어서 한명숙, 유시민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 저는 그들은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 그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 정말 검찰이 피해 사실 공표하면서 망신 주기로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노무현의 정신은 국민들에게 왔지만 친노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패족으로 만들기 위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노무현, 한명숙, 문재인, 그렇죠? 유시민, 이해찬 이런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고, 그들은 아직도 노무현에게 원한이 있는 새끼들이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검찰이 회의를 해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인터뷰를 녹화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있는 것들은 뉴스타파에게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에 넘기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증인들을 제가 내일 뉴스타파와 전화를 해서 증인들을 제가 조금 넘겨서 이 사건을 제가 취재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근데 박근혜 정부 때라서 까질 못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취재했던 거랑, 그 증인들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요. 검찰이 회의를 해서, 증언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그 녹취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뉴스타파에 전화를 해서 이분을 제가 뉴스타파에 연결을 해주고 제가 찍어놨던 영상을 뉴스타파에 제공을 하는 게, 응?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절대 한명숙 총리를 잊으면 안 된다. 한명숙은 무죄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채널A와 어떤 검언유착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을 기획했다가 우리 민주시민들과 문재인 정부의 그대들의 그 새끼들의 아직도 사실 총선 공작이었어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쟤네들이 유시민을 왜 죽일라 그랬어요? 민주진영의 정치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유시민을 죽여야만 사실 민주진영이 부끄럽게 여기고 총선 공작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증언을 해준 거예요. 박근혜 정부였으면 만약에 검언 유착을 신고하신 분이 박근혜 정부였으면 저를 회유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분도 당연히 검언 유착을 공개할 수 있었고. 그때 여러분들 한명숙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뛰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황창화 저기 위원장 아세요? 지금 남방공사 사장님 아세요? 황창화 위원장님. 황창화 위원장님이 그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황창화 위원장님이랑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봐요. 황창화. 옛날에 안철수 지역구, 2016년에 안철수 지역구에서 이준석, 안철수, 황창화, 민주당 후보. 그래서 황창화 의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저랑 좀 친한 사이라서 황창화 위원장님이랑 이 얘기도 조만간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반드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명예회복, 우리 지금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한명숙 총리 명예회복, 수많은 우리 억울하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